인도의 점자 블록은 왜 다 노란색일까? 주말. 우리나라 인도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는데 특이하게 다 노란색이란 말이야. 어차피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니까 색은 상관없지 않나 싶지만 사실 시각장애인 중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은 극소수거든. 대부분은 흐릿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가장 잘 볼 수 있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노란색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야. 그런데 최근 스쿨존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일명 옐로 카펫이 생겨서 혼란을 주고 있고 음향 신호기가 고장난 것도 태반인데다 도심의 미관을 위해 노란색 점자 블록을 회색 로 바꾸는 등 시각장애인들이 점점 더 사각으로 밀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예쁜 게 그렇게 중요해.